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발칸 로그로 나온 블랙 매지션을 준비해왔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극장판에 등장했던 이 블랙 매지션의 형태를 잘 표현했습니다. 스탠딩 포즈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나왔고요. 다만 이제 옵션 파츠 구성이 많이 좀 허전한 느낌이라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네, 발칸 로그의 라인업으로 등장을 한 블랙 매지션입니다. 예전 이 TV판에 등장했던 그 약간 보랏빛이 많이 도는 그 블랙 매지션이 아니라 이 극장판에 나왔던 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형태의 모습이 좀 차이점이 보여지죠. 일단 복장의 재원도는 상당히 충실합니다. 이걸 위해서 참고로 재룡님이 아예 참고용으로 요거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본 한정으로 나왔던 코코이치방야 콜라보레이션판 카드 일러스트 요 일러스트 버전인데 보시면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도 똑같이 재현이 되어 있고요. 이 복장 조형도 확실히 똑같이 되어 있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 매지션 일단 확실히 TV판과는 색상이 확연히 달라지고 좀 더 블랙 매지션이란 이름에 걸맞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조형도 자체는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복장의 디테일적인 부분들, 색분할 요소들, 복장 구현도도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뒷부분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다 재현이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곳곳에 이제 관절 가동을 위한 포인트로서 이 리볼텍 관절을 똑같이 사용을 해서 조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나왔는데 이게 측면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빳빳하게 딱 정자세로 서 있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허리 부분이 이렇게 굴곡이 져 있는 머리부터 희한하게 이러한 형태로 S자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다 보니까 액션 포즈를 하면은 좀 위화감이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피규어를 세워놓듯이 그냥 스탠딩으로 세워놨을 경우에는 뭔가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또 세워놓으면 또 의외로 화면빨은 상당히 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 세워두려고 만졌을 때는 이게 틀어져 있는 허리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되게 어색함이 느껴졌는데 막상 또 이렇게 보니까 더 그럴싸해 보이는 이러한 외형들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가동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리볼텍 관절이 사용됐는데 가동률 얼마나 나올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어깨 기본적으로 뭐 가동은 가능한 형태고요. 어깨 관절 자체는 조금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가동 여유 공간이 별로 없고요. 가동 자체가 별로 되지 않는 어깨 확인할 수가 있겠고 팔꿈치 90도를 넘겨서 생각보다 거의 완전 접힘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잘 접히는 많이 움직이는 팔꿈치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고 허리 뭐 완전 휙휙 돌아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움직이는 허리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스무스하게 이쪽으로 잘 돌아가네요. 뭐 앞뒤로도 살짝 움직여지는 게 가능한 형태 확인할 수가 있겠고 고관절 부분은 잘 움직여집니다. 다만 약간 특이한 요소라고 해야 될까? 다리의 이 관절 부분이 포인트가 이 골반 쪽에서 조금 앞쪽에 있는 형태라서 보시다시피 지금 다리 고관절이 지금 제 손톱을 가리키고 있는 이쪽 포인트가 아니라 조금 앞쪽에 있는 위치라는 점 뭐 이런 것만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잘 접힙니다. 이쪽도 상당히 잘 접히는 무릎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리볼버 관절, 리볼텍 관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 가동은 좀 어렵고요. 앞뒤 가동은 잘 되는 형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리볼텍 제품과 유사한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팔꿈치나 무릎 쪽 가동률은 상당히 뛰어나고 고관절도 상당히 잘 움직이는 형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기믹과 부속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믹이라고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부속품과 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부속품으로서는 기본적인 주먹쥔 손 외에 액션을 위한 교체용 손이 두 쌍, 네 개가 더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액션을 위한 이 지팡이를 잡는 손과 편 손 이렇게 부속이 되어 있고요. 교체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손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고, 뭐 무장이라고 부르기 좀 미묘한 부분이라서 지금 부속품으로 뺐지만 블랙 매지션의 지팡이 길이가 상당히 길게 조용은 되어 있습니다. 도색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구슬 부분에 이러한 마감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조형 자체는 상당히 어울리게 잘 나와 있는 형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부속품으로서 표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선 방향 처리를 위한 얼굴 파츠가 또 추가적으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면을 바라보는 얼굴과 각각 이제 좌우를 이렇게 보는 얼굴 파츠 두 개가 추가적으로 부속이 되어 있고요. 파츠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 매지션에서 이제 얼굴 부분만 파츠를 분리를 해서 얼굴 안쪽, 요 머리 안쪽에 이러한 형태로 조인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 이제 얼굴 파츠를 교체해서 끼워 주시면 표정 교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장착을 하면은 정면을 보는 거에서 이제 우측을 보는 이러한 방향으로 얼굴을 바꿔줄 수가 있죠. 뭐 엄밀히 말한다면 이제 표정 교체라기보다는 이제 시선 처리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정 자체는 무뚝뚝한 표정 그대로이기 때문에 시선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리볼트의 베이스 그대로 클리어 형태로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액션 공중이나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동이 가능한 형태고, 소체는 이제 집게 형식으로 잡아주는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는 스탠드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인적으로라면 블랙 매지션의 이제 공격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이펙트 파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러한 구성은 들어있지가 않네요. 연출까지 같이 있었다면은 전시하기에 좀 더 좋았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발칸 로그 블랙 매지션 살펴봤습니다. 뭐 제품 자체는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액션 포즈를 하면은 꽤 의외로 멋진 모습을 연출하기 상당히 좋네요. 카드 일러스트를 좀 따라해 본다고 포즈를 잡아봤는데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포즈를 잡는 거는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조형도 상당히 잘 나왔고 깔끔한 도색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펙트 파츠만 좀 더 있었다면은 확실히 더 멋지게 전시가 가능했을 것 같은 제품이네요. 뭐 대신 유기랑 같이 카드와 함께 전시를 한다 그러면 또 그것 또한 꽤 멋진 전시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품에 대한 정보와 캐릭터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6년 6월, 가격은 5,800엔. 네, 연재 개시 20년을 맞이한 유이왕의 극작판 유이왕 더 다크사이드 오브 디멘션즈의 주인공 유기가 가장 신뢰하는 몬스터 카드 블랙 매지션의 피규어 제품입니다. 전신 20개의 조인트로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서 포즈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랙 매지션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독특한 마법사의 모자 그리고 의상을 입고 이 마법의 지팡이를 손에 든 냉철할 것 같은 남성 마술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몬스터입니다. 제자로 블랙 매지션 걸이 있고요. 유이왕의 주인공인 어둠의 유우기와 무토 유우기의 에이스 몬스터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강의 신복이자 동료의 한 명입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올릭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올릭 항상 너와